네,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테마주, 기대가 되는 테마주는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정부가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속보가 나오는 거 보니까 40대까지도 먹는 약을 조금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카지노를 뽑으신 걸까요? 네, 그렇죠. 요즘에 그 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거의 10만 명이 육박하는 상황이고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위중증이라든가 치사율 자체가 치명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위에 대해서 좀 완화 방역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부터는 그 출입부 명부를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관련되어서 봐야 되는 종목들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그리고 뭐 클리오라든가 이런 화장품 종목들 보셔야 되고요. 뭐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있지만 신세계를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항공주 중에서는 뭐 다양하게 봐도 되겠죠. 대한항공과 진에어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 뭐 저는 뭐 화장을 뭐 메이크업을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메이크업에 대한 중요가 조금 감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만약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메이크업을 더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상식적으로 봐도 특히나 더 기능성, 색조에 대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는 뭐 아모레퍼시픽 이나 클리오 이런 걸 좀 써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은 기존에 그런 정보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카지노가 이제 여행도 재개가 되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 카지노 업종이 코로나 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마카오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됐다고 하니 카지노에 대한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도 좀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꼽아서 네. 오늘 흐름 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고 카지노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단히 높습니다.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뭐 강원랜드는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흐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다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제 눈에 띕니다. 그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GKL 보셔야 되겠죠? GKL도 나도 따라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카지노 이 세 종목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흐름 좋다. 수급적인 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꼽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뭐 파라다이스가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 네. 파라다이스인가요? 채선우주? 사실은 네. 그 뭐 강원랜드를 그 뭐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강원랜드를. 네. 그래서 강원랜드도 좋고 오늘은 이제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더 뭐 내용적 측면은 강원랜드나 GKL이나 파라다이스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내용상으로 먼저 좀 봤을 때는 뭐 실적이 좀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예,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올해 1분기에는 구조조정 비용이 또 반영이 한 130억 정도 반영될 예정이고 이런데 상대적으로 타업종에 비교해서는 구조조정 강도가 구조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강도가 좀 낮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를 보자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차트 관점에서 조금 더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현재 위치가요. 지난 그 2월 4일에 급등을 했죠. 그죠? 뭐 9.2%, 8.6% 종가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에 가격 조정을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은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는데요. 20일, 60일, 120일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서 상방에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17,150원입니다. 하단 16,000원 제한하고요. 목표가 21,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원랜드 GKR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 중에서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파라다이스를 선택을 해 주셨고요. 전체적인 카지노 관련주들 지금보다 뭐 더 나빠질 여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뭐 높이지는 않았는데 지금이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 주식회사 각 부장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